언론에 다 써먹고 써먹고 울거먹고 울거먹어서 이제는 맛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다시 여기 와서 도시에서 반복하겠다고 하십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의 회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아니요 대표님 제가 저한테 애초에 받았던 걸 드릴 수가 있다면 이거 말씀하세요. 이거 말씀하세요. 뭐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뭐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말씀 나중에 하세요. 우선에 합성적으로 하세요. 저는 오늘 운영위는 세 가지의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관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49조 2항을 전면 부시한 겁니다. 이런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전행을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은 지금 외국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속에 지금의 박태환 표현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품격 있는 원어가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내대표님.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은 외국 나갔습니다. 정작 본인이 회의를 주재해야 될 사람은 외국 나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원내수석도 아닌 전 원내수석이 이 자리에 사회권을 이양받았다고 위로 앉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무회의를 개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안건이 없습니다. 안건 없는 회의, 안건 없는 안건이 미정으로 오늘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세 가지 다 지금 없는 이 운영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회의는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정치 공세 차원에서 요구한 것을 전임 원내 지도부가 수렴 청정하는 방식으로 이 정치 선전을 선전의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소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아무리 참여하게 되면 해도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여야가 아무리 참여하게 되면 해도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 보장 아닙니까? 이렇게 비하냥 그러지 마세요. 입법기관에 장기현 의원님 그렇게 비하냥 그러지 마세요. 집권여당이 채통 좀 지키세요. 집권여당이 채통이요? 저는 집권여당의 채통을 따라서 국회의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의사진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지난 저는 오늘 운영이가 일단은 절차적으로 정치 보복 정당하지 않다. 또 정치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운영위원장에 대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집됨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위원장의 그 꿈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작은 어디 찌라시 한 건 가지고도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 운영위를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운영위원장 자리를 그냥 그렇게 본인 또 하겠다는 대로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앉으세요. 예. 앉을 수 없습니다. 잘 들었어요. 여당이시잖아요, 여당. 네? 아, 여당과 야당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네.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 주셔야죠. 그리고 국회가 협 관련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세요? 작은 재난지가 고민하세요. 왜 있잖아요. 대표님, 이렇게 해서요. 운영위원장 맡기실 생각 충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로 물 건너갔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안 짜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좀 바로 정해시켜주세요. 회의 바로 정해시켜주세요. 탄핵시켜주십시오. 아니 앞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저희 회의를 진행할 겁니까? 말씀하세요. 자리요. 이런 예를 들어서 위원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내 얘기가 들어옵니다. 아니 제가 정식으로 국회법 절차에 소집됐어요. 그리고 법적인 하자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